안녕하세요. 안녕. 오늘 좀 특이한 특별한 곳에 왔는데 여기 어디예요? 아 여기는요. 뭐예요? 아 그러게요. 저희가 구조한 그 강아지가 있잖아요. 어서 와. 처음은 처음이지. 제일 심각한 저거는 심장 세상 중이고요. 두 번 확인했는데. 네. 이거 조심해. 죽진 않네. 너무 예뻐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분리불안도 생기고 막 입질도 하고 여기서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럼 앉아야지. 어. 네. 훈련소로 저희가 보내서 심장사상충 있던 걸 치료를 다 하고 종선화까지 다 마치고 나서 사회화 교육까지 다 시켰어요. 완전 새 사람인데요. 새해 됐어요. 그리고 너무 살기 좋은 환경의 장소에 입양처까지 저희가 구했습니다. 어디죠? 그거는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이따가? 네, 이 바뀐 호떡이의 모습을 보러 갑시다. 안녕하세요. 호떡이는 안에 있고요. 한번 호떡이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네. 근데 호떡이가 제가 우리 알아볼까요? 호떡이가 근데? 저희를 알까요? 기억을 할까요?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못 알아볼 거예요. 아, 그렇죠. 야, 야 많이 털도 많이 나는데. 야, 아유. 오! 오! 뭐야! 이거 엄청 친다.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혹시? 다른 게 데려오시고 지금 교육 완벽히 끝났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고급스러워져요? 자, 한 분씩 오셔서 후딱이랑 인사하는 시간을 한번. 아, 너무 좋아. 먼저! 안녕! 옳지. 옳지. 차분하게. 예뻐. 나이스. 네, 사실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잘 질렸고요. 그렇지. 좀 알아보는데요. 알아봐요? 그래요? 왜요? 네. 왜 알아봐요? 네, 방금은 좀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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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엉덩이를 이렇게 시글시글 하면 들어가면서 네. 좀 하는 시그널들이 좀 편안했어요. 다른 아 진짜? 네. 지금 시그 알아봐요 얘는? 아, 네, 좀 알아보는 것 같아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네. 네, 진짜 이제 그래서 엄청 친근하고 오히려 더 과격하게 만져주면 흥분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에너지가 멋있나. 너 너무 행복해 보인다 쟤. 잠깐 이제 네. 이렇게 하면 닫아져. 오호. 다른데 무리는 없겠죠? 얘? 네, 무리 없을 겁니다. 거기 가면 행복할 거니까. 네, 저희도 편안하게 네 잘 가라고. 그런 마음입니다. 잘 가서 사진도 찍어서 보내겠습니다. 네.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잘 가요. 아니 유튜버 다 되셨네 아주. 잘 쳐야 돼. 최고다. 아 기다려. 오빠 어디야? 아 너무 귀엽다. 호텔 뭐? 어디야? 여기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잘 어울린다. 이게 배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네. 제일 맞아. 나왔다. 일로와. 천천히 가자. 일로와. 여기에요. 여기는 집이야 이제. 이거부터 새로 주문해야 돼. 와! 이거 뭐 쌀 것 같은데? 달라고. 오! 잘했어, 호또가. 우리 일단 지금 주임으로 호또이가 오늘부로 세인트존스에 이제 입사를 했고요. 낮에 같이 출근하시고 저녁에 같이 퇴근하시는 호또이의 아빠. 출근지는 저기 프론트로 출근하는 거예요? 레저팀인데 왜 프론트로 출근해? 레저팀인데 여기서? 네. 잘못된. 집들이는 했고요. 지금 이제 출근지로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호또이가 출근할 사무실이에요. 쉬는 공간, 출근해서 일하는 공간. 하여튼 이제 호또이 직장도 저희가 받고 일광역하는 뭐 세컨하우스도 받고. 호또이 소식 궁금하신 분들 김원성 따라주세요. 김원성. 네. 하여튼 잘 키워주세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한번 홍보해야죠 또 이 타이밍에.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또.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또. 홍보 한번. 신나. 저희 여기는 진동 라운지라고 해서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반려견 유치원을 운영을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반려견 카페와 네, 새벽 1시까지는 반려견을 동반한 펍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춘천에 놀러 오시는 분들은 많이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